최강 한파로 바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바닷가와 갯벌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.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어민들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여수시 소라면의 한 바닷가입니다. 남해안 푸른 바다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발이 푹푹 빠지던 갯벌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. 강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이곳 갯벌도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. 어선들은 얼음에 갇혀 오도가도 못한 처지가 됐습니다. 바다가 은다는 건 시내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. 작년에는 별로 안 추웠는데 올해는 하여튼 엄청 많이 추워요. 한파에 수온이 크게 떨어져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들의 출업 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제철을 맞은 굴 수확도 날이 풀리기 전까지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. 너무 추워가지고 광추위가 와가지고 너무 조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. 바다에 못 나가요. 올겨울 바다까지 열린 최강 한파가 어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